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드디어 올 한해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의 해가 됐습니다. 내년 윤석열 김건희 심판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당이 2024년 총선으로 해야 되죠. 사실 20대 총선, 아 21대 총선, 2020년에 있었던 20대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민주당 단독으로 179석이라는 의석을 얻었고, 민주진영이 총 합치면 한 190석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 어떤 제대로 된 검찰개혁, 개혁에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은 180석 갖고 뭐 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아, 그래도 의석이 깡패구나. 민주당 180석 줘서 뭐 했냐 보다는 국힘당이 180석 가져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 좀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 180석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150석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색깔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낙연 씨 먼저 얘기를 좀 하면요. 이낙연 씨가 우리는 수박을 부를 때왜 수박이라고 했죠?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 그래갖고 수박이었죠. 지금 이상민이나 이낙연이나 이런 애들은 잘못 봤어요. 수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겉도 파라지 않는 새끼들이 겉은 파란 척 했던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가 하는 행동, 내년에 신당 창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결국은 민주진영을 작게라도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신당 창당을 하고 분당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윤석열을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이 또 다른 정당이 생긴다. 그것도 호남에서. 단한 표라도 민주당의 갈표가 다른 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분열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낙연이나 이런 자들을 우리가 수박으로 표현한 자체가 우리의 실수였어요. 우리는 정확히 그 사람들을 평가했고, 이 사람들은 수박이 아닌, 원래가 정체성이 민주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을,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제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심층분석이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낙연은 정말 엑스맨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석을 어제 결과를 냈냐면, 이낙연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큰 선거를 앞두고 늘 깽판을 친 거예요. 지난 대선, 진짜 우리 민주진영의 운명이 걸린 대선 때 자기 지지자들과 자기 측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가 제대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승리를 요구했다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라도 연설을 해서라도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그 다음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은 싫지만 그 다음 대통령 이낙연을 만들어야 되는 본인들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낙연이었으면 내 지지자들이 죽어도 이재명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는 연설을 합니다. 저도 이낙연이 싫, 아, 저도 이재명이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이낙연이를 대통령 만들라고 여러분들 지금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야만 그 다음 제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자들이 제가 열심히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야만 저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싫지만 이낙연을 위해서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국무총리 할때 옆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 정운현이가 윤석열을 지지할 때 적어도 이낙연은 세게 얘기했어야 돼요. 민주진영의 배신이다. 어떻게 내 비서실장이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은 어디 가서 이낙연의 비서실장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센 멘트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가나 보다. 제가 왜 어젯밤에 혼자 곰곰이, 전 누워서도 심층 분석하거든요, 자면서도. 아, 이낙연은 민주진영의 역적이구나.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는 반 이재명이구나. 그렇죠?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김건희라는 거를 빼놓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은 모든 국정은 김건희가 정한다는 거를 전제하면 모든 게 풀려요. 이낙연이를 볼때 이낙연은 민주고 반민주고 타도 윤석열이고 이건 다 필요 없고 이낙연 앞에 반명 하나 붙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이낙연 앞에는 반명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으면 이낙연의 행동이 모든 게 이해가 가요. 이낙연은 기승전 반명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민주당이 졌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도덕성을 실종시켰다라고 하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팬덤 정치가 시작됐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분열됐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갖고 지지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갖고 자기가 반명이 됐고, 모든 게 앞에 반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래서 나는 이재명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김건희를 빼고 이해가 안 가듯이 이낙연의 저런 행동은 반명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 이상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제가 먼저 윤석열 심판회 있는데 이낙연부터 어떻게 좀 까고 갑시다. 까는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 내년은 너무 좋은 기회죠. 저는 내년 선거가 우리가 늘 총선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낙연은 대선과 총선을 말아먹기 위해서 지금 저런 지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정치 분석을 하고 민주주의에 오른 민주당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선거가 중요한 선거였고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 늘 우리는 이번 선거가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 선거였는데 내년은 저는 굉장히 특별한 선거라고 봐요. 왜 특별한 선거라고 보냐면 보수와 검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거예요. 이런 선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같이 조진 적은 없어요. 내년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는 검찰을 조지는, 검찰을, 그러니까, 입법부가 검찰 권력을 누르는, 검찰 권력을, 왜 그러냐면 지금의 검찰 정권이니까. 단순한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과의 최초의 선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번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국힘당과 민주당의 선거라는 선거를 하지 마세요.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 내년은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가 아니냐. 이 선거를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냐, 검찰이냐.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죠. 엄청난 프레임이죠. 사람들이, 야, 왜 선거를 우리가 검찰이랑 치러? 민주당 대 검찰의 선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검찰은 공포스러워해요. 사람들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왜 검찰이 선거에 뛰어들었지? 왜 검찰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전부 먹었지?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내년의 선거는 여러분들 보셔도 국힘당과의 싸움이 아니잖아. 대통령 윤석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전에 우리는 선거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의 선거가 있었고, 친일 대 반일의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구도의 싸움이 있었고, 프레임 싸움이 있었는데, 내년의 싸움은 민주당 대 검찰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 대 검찰. 이게 왜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냐면, 옛날에 우리가 군사 쿠데타의 악몽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사 정권 하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안 보듯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년 선거는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언론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검찰 소속의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제가 맨날 심층 분석을 하면서 늘 연구하는 게 이런 프레임이에요. 국민의힘 소속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소속의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검찰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정권을 국민들이 제어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봐도 국힘당이 검찰에 잡혀 먹었잖아요.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정치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검찰 권력 하나 갖고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사건을 뭉개고 그랬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입법부 정당마저 먹은 다음에 이제는 대한민국을 검찰의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러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할수 있지만 봐라. 검찰 소속의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먹히는 거죠.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김건희를 특검으로 붙였는데 지금 4년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안 하잖아요. 응? 우리가 늘 싸움을 할때 적의 약점을 알고 싸워야 돼요. 내 약점은 다들 알겠죠. 내 약점을 알면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나보다 저놈이 저런 파렴치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놈의 약점은 뭐냐? 검찰 권력이에요.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실 인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은 싸우는 와중에서도 사실상 대화가 물밑으로 진행되고 뭔가 물꼬가 트이는 정치력이 발휘가 됐어요. 검찰이 국민의힘을 삼키는 순간 정치력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 독선과 오만 그리고 서로의 저주를 품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이 국민의힘을 먹어서 그런 거죠.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잖아. 검찰이 국민의힘이 검찰 소속이다 보니까 모든 게 검찰의 논리대로 범죄자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 보고 지금 모든 정치 현안을 풀라고 하니까 무조건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정치권이 이렇게 검찰 권력에게 정권도 내주고 왜 어쩌다가 이 검찰 권력이 검찰 소속의 국힘당이 돼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정치권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정치권의 무능이 무엇이냐? 정치가 사법화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치가 점점점 사법화되다 보니까 이게 다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이에요.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고 서로 타협과 대화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을 점점점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넘어가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체가 돼버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의 사법화가 결국은 검찰을 비대화시켰고 사법부를 비대화시킨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왜 검찰 개혁이 어려웠고 왜 사법부 개혁이 시작도 못했을까요? 정치 권력의 기능을 검찰에게 맡기고 사법부에게 즉,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일어난 정쟁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다 보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사법부의 판결에 모가지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도 정치권의 무능함이에요. 그 정치권의 무능함 중에서 9알이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은 지금 한동훈에게 자기 당이 접수당하고 대통령마저도 국민의힘이 사실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타나고 대통령 후보 된다는데 그 만약에 국힘당이 제대로 된 정치 조직이었으면 야 무슨 정치를 안 해본 네가 대통령 후보야라고 하면서 전부 홍준표나 사실 오세훈을 밀었어야죠. 그쵸?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었다 그러면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유승민을 대권 후보로 밀고 검찰이 어딜 정치기를 영역을 넘나들어라고 하면서 국힘당이 정치 권력 검찰 권력을 멀리했어야 되죠. 지금의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까지 되고 국힘당을 사실상 접수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거는 국힘당이 자초한 일이에요. 국힘당이 자초한 거죠. 그래서 국힘당은 지네가 결국은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 권난동, 장제원이, 수많은 친윤, 윤핵관이라는 새끼들이 결국은 국힘당에서 가장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걔네들만 윤석열을 밀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고, 김건희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당권이 결국은 그런 국힘당 안에서의 자기의 부귀 영화를,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정치 세력들이 결국은 자기가 윤석열을 만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정권의 국정의 핵심이 되고, 자기가 여태까지 뭔가를 좀 해보려는 이런 새끼들이 결국은 정치 권력을 무력화시킨 거죠. 응? 그건 누구예요? 보수 개멸을 보수 스스로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과 민주당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발 잊지 마시고, 비록 지금 5천 명밖에 보지 않지만 이 내용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선택의 선거가 아니다. 내년 선거는 민주당의 정치 세력과 검찰 독재 세력의 싸움이다. 민주당 대 검찰이 프레임, 우리는 항상 민주당, 아예 국힘당은 없어진 정당이에요. 지금 국힘당이 있어요? 나 하나 물을게요. 국힘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힘당의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윤석열 따까리가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윤석열 따까리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중요 핵심의 검사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국힘당 여태까지 수십 년간 정치한 사람들 쪽팔리지 않으세요? 국힘당 여태까지 수십 년간 정치했던 사람들은 안 쪽팔리냐고요. 당신은 여태까지 뭐한 거야? 그런 윤핵관 몇 명에 의해서 수십 년간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정치를 했던 그 세력들은 사실상 스스로가 괴멸된 거 아니에요? 내년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힘당과 검찰 세력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정치 검찰들과 국힘당을 동시에 심판하는 선거예요. 내년 잘 보세요.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앞으로 국힘당 안에서도 검찰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 내에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개혁, 검찰개혁 늘 말만 하지만 내년 총선은 검찰을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검찰 안에서도 검찰이 무슨 정치한다고 깝죽대더니 결국은 폭망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단순히 민주당이 몇 석이냐, 국힘당이 몇 석이냐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대승을 함으로써 민주 진영이 총 200석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이제는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는 조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검찰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검찰은 앞으로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는, 국힘당 안에서도 검찰을 믿고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가 결국은 보수가 괴멸됐다라는 조중동과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가 대패할 경우에 스스로 물러나라는 뉘앙스가 뭐냐면, 검찰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은 해방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해방 이후에 단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이 정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저는 검찰이 결국은 검찰의 전관예우, 검찰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검사 동일체, 그 다음에 전관예우였어요. 그런 검사 동일체를 해체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했던 게 사법고시제 폐지였어요.
그렇죠? 결국 40몇 기, 몇 기, 몇 기, 몇기 하면서 자기네들이 검사 종일체를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해방 이후에 검찰이 그 어떤 권력, 진보가 권력을 잡든 보수가 권력을 잡든 자기네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치권을 넘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선을 넘지 않았던 검찰이었기 때문에 늘 보수 정권도 검찰이 마지막에는 무릎을 뜯어서 감옥에 보내고, 진보 정권도 마지막에는 검찰이 물어뜯는, 그래서 검찰이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집권 초기에는 그에 맞는 어떤 수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은 힘 빠진 정권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우리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검찰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였어요. 검찰의 선은 니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넘으면 안 되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그 금기를 깬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검찰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자기들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직도 자기들은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 특수부를 동원해서 지금 검찰 사단을 이끌고 있어요. 검찰은 영원하실 거예요. 검찰을 해체할 수는 없어요, 현 시국에. 그러면 윤석열 사단이 결국은 내년 정권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검찰이 검찰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검찰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전두환이의 신군부 쿠데타를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다시는 정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라는 대한민국의 상식 같은, 금기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죠. 똑같이 내년 총선 이후에는 검찰이 정치권을 넘보면 결국은 검찰이 죽는다라는 게 내년에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결국은 이제는 본인들은 검사라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 보는 윤석열은 이제는 하나의 권력자고 하나의 정치인이에요. 맞잖아요. 윤석열은 이제는 스스로들을 윤석열 사단과 몇몇들만, 검사들, 자기네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윤석열과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검사들은 집권 말기에 윤석열을 항상 그랬듯이 진보와 보수 관련 상관없이 검사들은 집권 말기에 당연히 죽어가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만약에 집권 말기가 되면 검사들이 당연히 윤석열을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기의 그 검사 카르텔로 막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과연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몇번 했죠.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검찰의 선거다. 검찰 독재화의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정말 개무시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는 민주당의 잘못도 있지만 국힘당의 잘못이 99.9%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랑 이런 여론조사 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냐 검찰이냐. 국민들이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적어도 정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이 더 오래지, 검찰은 그냥 권력으로 때려잡는 존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대 검찰이다. 검사 독재 시대, 검찰 독재. 그렇게. 그리고 국힘당은, 한동훈이는 국힘당 소속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검찰 소속의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검찰에게 국힘당은 먹힌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정광석과 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랬죠. 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거 왜 민주당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고, 민주당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할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거부권은요,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한 건데, 여러분들, 재판할 때,
만약에 판사도 잘못을 하잖아요. 판사가 잘못을 해갖고 재판에 회부됐어요. 근데 마침 그 사건이 나한테 배당이 됐어요. 내 사건을 내가 심판할 수 있어요? 응? 생각해봐요. 내 사건을 내가 심판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거기에 걸려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우리가 그래서 기피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 기피 재척이라고 하잖아요. 재척 기피 회피가 되는 게 헌법의 내재적 한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랍니다. 응. 그 헌법 위반이에요. 이게 분명히 판사도 내 가족 사건을 내가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하고 판사를 바꾸잖아요. 대통령도 자기 가족, 본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에요. 응?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이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벗어난 반헌법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게 민주당이 계속 끌고 나가면 만약에 이제 권한 이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렇게 국민들 70%가 반대하는데 이 법을 반대해야만 되냐? 윤석열이 권력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권력자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입장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와이프, 남들은 줄리라고 부르지만, 내 와이프가 나한테는 소중한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구수까지 하고 50세까지 거의 고시원에서 늙어 죽을 뻔했는데, 김건희가, 오빠! 오빠 검사할 수 있어? 나 지금 검사입니다. 양재택보다 오빠가 더잘 나갈 수 있어? 저 특수부에 있습니다. 그래? 엄마 이 새끼 같아. 이 새끼가 진짜 찐이야. 그럼 나 통장 잔고 위조해 갖고 올게. 엄마 얘가 다 막아준대. 이거야. 어? 그랬더니 엄마 얘가 찐이야. 그 오빠 옆에서 이제 좀 어? 좀 따라주고. 술 좋아하니까 좀 따라주고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홀딱 해갖고 그리고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최고의 권력자가라는 걸 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그러니까 김건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저는 7시간 녹취록 몇 번을 들어봤잖아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바보 취급해요.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우리 아저씨 아무것도 몰라. 이거예요, 항상. 김건희는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그냥 기본이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나한테 얘기해. 그렇죠?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윤석열이 김건희가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님 만나갖고 남북 문제도 얘기했어요. 김건희는 진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나름 지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지가 진보의 습성, 보수의 습성, 태극기를 욕하고 막 서로 진보는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주고 안 하니까 미투 사건이 터진다 이딴 소리 하고 보수는 아우 저 태극기들 때문에 극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윤석열이가 생각이 있고, 윤석열이가 권력자고, 만약에 자기가 집권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특검 받읍시다. 라고 하겠죠. 근데 윤석열은 그말 자체를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데, 윤석열은 그냥 김건희가 여태까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검사, 지네들
사회에서 한동훈이 같이 10살 이상 어린애 데리고 다니면서 왕 대장 노릇하고 형님 형님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돈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그러다 김건희 만났더니 막 오빠 내가 전보고 왔는데 오빠 이렇게 하래. 알았어. 오빠 이거 왕자 쓰래. 왕 이렇게 써갖고 다니고. 이거 왕자 이런 거 누가 써줬겠어요? 김건희가 쓰래서 쓴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빨 닦다가 할일 없어갖고 왕 씨발 오늘은 왕이나 한번 돼볼까? 그래갖고 이거 막 TV 토론하는데 이러고 써갖겠어요? 오빠 이거 왕자 오늘 쓰고 나가래.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김건희의 주문에 의해서 전보로 다니고 오빠 그 누가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된대. 그러니까 모든 걸 김건희를 믿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분명하게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돼 있어요. 제가 보면요. 윤석열이가 대구지청으로 좌천됐을 때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했거든요. 자기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 자리에 김건희가 여러분들 취임식 할때 대동이 되고 오빠 내 말만 들으면 다 풀려. 이거에 내가 보면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항상 우리 명신이 얘기만 들었더니 내가 진짜 대통령까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단 하나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태섭이가 여사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응? 김건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먼저 깔려 있는 거죠. 그쵸? 아 진짜 이거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검사 나이 먹고 옷 벗어야 되는데 김건희 말대로 했더니 내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심지어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정의롭고 의로운 검사가 돼 있었고 어느 순간 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진짜 대통령이 돼 있고 이게 윤석열 머리로 될것 같아요? 응? 결국은 김건희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올라온 게다 김건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 있겠냐? 말 자체를 꺼내질 못하는 거죠. 여보, 이번에 특검 이거 여론이 안 되었는데 이거 좀 받으면 안 될까?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빠 이거 특검 혹시나 받을 생각 하는 거 아니지? 아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하면 뒤진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 특검 받았다간 좆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특검 조중동이 받아야 된다는 시그널을 날리고 국힘당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내년 총선 망친다 그래도 얘는 총선 망 김건희를 믿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김건희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김건희 말 듣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더 이상 어떤 말에 신뢰를 하겠냐고요. 내가 보면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그 주술의 힘, 철저히 가스라이팅이 돼 있고 그 아무리 윤핵관이건 용핵관이건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말만 듣다 보니까 김건희가 실세가 돼버린 거죠. 이제 알겠죠? 여태까지 김건희 말 듣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누구 임명하면 안 돼, 누구 임명해도 돼. 이거 김건희 말 듣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 옆에는 아무 말도 안 통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미 저 사람은 누군가가 얘기하면 거기서 꺾일 줄을 모르니까. 응? 제가 내년 총선에서 이런 얘기 좀 할게요. 막 섞어서 할게요. 내년 총선에 승부처는 제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들?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뭐니 뭐니 해도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의 문제예요. 20대 30대가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40% 이상이 나오고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트는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는 이제 만 18세, 19세까지 포함되죠. 여러분들, 20대,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1%예요, 41%. 20대, 30대의 유권자가 대한민국 총선 유권자의 총 41%를 차지해요. 20, 30대가. 근데 여기서 지지자는 정당이 없다가 4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총선은 20, 30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20, 30대에 대한 막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고지서에 나가는 막 던지라 그랬잖아. 응? 막 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오늘 여론조사 경향신문과 엠브레인이 했던 걸 제가 이걸 좀 봤더니 20대는 사안마다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사안마다. 사안마다. 결국은 부동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가 부동층이 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이건 민주당 운동권들의 잘못도 있고 민주진영이 권력을 잡았을 때 타당한 민주시민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20, 30대만 믿고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20대는 당연히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런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세대 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정말 20대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설계보다는 그냥 막연히 2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을 거야라는 그런 안일함이 지금의 어떤 20대, 30대의 정치 이념이 없는 성향이 없는 그런 세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20대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 우리야 지금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60대, 50대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어려도 대부분 40대, 아마 70대도 제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2020년 이후에 사람이 태어났나, 아,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들 20대 중반입니다. 그쵸?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군사 독재 시절에 항거했던 뜨거운 가슴을 갖고 뜨거운 피를 가졌던 우리의 20대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얘네들 20대들 여러분들 지금 1998년생 막 이런 자들이 20대 후반 막 가고 있잖아요. 중후반. 태어날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정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2002년.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반민주 이런 게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념이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이념이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 41%가 아니에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20, 30대들이 이제 이념을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그렇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선택적으로 자기의 유리한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의외의 여론조사가 저는 많이 나온 게 20대들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R&D 예산 삭감.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R&D 예산 삭감이 잘못됐다. 20대에서 54%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잘못된 걸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20대들이 R&D 예산 이런 것들 별로 신경을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대들이
R&D 예산의 삭감이 국가 역량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를 보면서, 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적, 지향적,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라고. 그리고 의외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20대가 거의 반, 49%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통일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강경 정책, 대북 확장 정책에 대해서 20대의 49%가 한반도의 통일이 된대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는 35%. 그 다음에 20대 유권자의 79%는, 이거는 저 놀라운 게, 20대 유권자의 79%, 거의 80%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고 최상병 사건의 80%가 수사 외압, 특검해야 된다. 의외로. 그러니까, 사안마다 되게 달라요. 오히려 최상병 사건에 특검하면 안 된다가 1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64%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남북 문제를 인식하는 20대들의 판단을 보면 의외죠. 그렇죠? 남북 문제에 북한을 저렇게 강대강으로 몰아치면 오히려 북한이 고립될 수 있고 나중에 북한이 더욱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을 북한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그러니까 확장이라는가 한미일 공조의 합작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내년 총선에서 이런 여론조사 20대들이 생각을 어느 정도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수치를 보지만 20대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는 거는요. 제가 요즘 20대 청년들과 좀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어요. 20대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 뭔가 했더니, 차별당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차별당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사장님이니까, 예전에는 직장 상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당연시 하면서 넘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이 내건 기치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맞지 않다. 특히 이 청년들이 요즘 분노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에 의외로 관심이 있어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적 정의.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윤석열을 왜 그렇게 싫어해요? 라고 했더니,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얘기하는 건 선택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특검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권력자라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법은요, 법은 사실 약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예전부터 여러분들 뭐 제국주의 시대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마구 지배를 하고 노예를 삼고,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결국은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법이 오히려 강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의 선택적 공정과 법치는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들도 그렇고 검사들이 가장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놈들이잖아요. 이재용이는 사실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냥 세금도 내지 않고 날로 삼성의 회장 자리를 꿰차고 거기에 국정농단 세력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제대로 살지도 않고 석방돼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회장으로 가고 노동자들은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정말 파업 기간 동안 그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걸 막자고 했던 노란봉투법. 어떻게 보면 노동자는 때려잡아도 되고 재벌을 살려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 응? 그러니까 20대들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공권력이 사유화 됐어요. 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윤석열은 허구한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런 거부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권력이 사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유화됐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본인이 그 아무리 갖고 있는 권한이라 그래도 그걸 행사해야 되거나 행사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 공권력이 사유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70% 이상, 60% 이상 가는 그런 엄청난 국민들의 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공권력을 사유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선택적 정의, 이 불공정, 이게 어느 순간부터 김건희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이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자기 김건희 통장이 사용됐고 벌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났는데 김건희만은 못 건드리는 성역이 돼버린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선택적 정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검찰 결국은 선택적 법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재벌과 부자의 특권적 자유는 엄청 존중하지만 노동자의 자유는 때려잡고 응?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도 잘못됐는데 20대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응?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아까 제가 저걸 얘기했네요. 아까 얘가 20대, 30대 유권자가 41%나 된다 그래 얘기했는데 유권자의 41%가 윤석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가 아마 유권자 전체를 보면 한 31%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정정할게요. 네.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내일 윤석열이 신년사를 해요. 내일 윤석열이 10시에 신년사를 해요, 신년사.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과연 윤석열이가 내일 신년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절대,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라이팅 아예 못 나오겠죠. 뭐 20여 분간 방송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 첫째, 내일 관전 포인트. 대가리를 몇번 왔다 갔다 하냐.
안녕하십니까. 저 윤석열입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 권위와 자상에서 국가 경제, 서민 경제, 노인, 복지, 뭐, 대가리 몇번 왔다 갔다 하나 쳐다보고, 또, 자유민주주의. 그쵸? 어? 뭐 이런 거뭐 뻔하겠죠. 개딸 전체주의 최근 운동권 전체주의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무슨 아마 여러분들 제가 예상할게요. 또 여러분들 내일 깜짝 놀라지 마세요. 거의 북한 때리는 얘기가 10분은 갈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오늘 그 김정은이가 뭐불어뭐 통일은 이제 불가하다. 뭐 핵무력 뭐 이런 얘기에서 이때다 싶어 갖고 아마 내일 김정은이가 이제는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 이 얘기 한 10분 이상 이 얘기하다가 북한 때리기 한 10분 할 겁니다. 북풍몰이. 타파님이 윤석열 대가리 위에 있네. 윤석열이가 무슨 머리입니까? 대가리지 그게. 대가리가 빈새끼라 그러지 머리 빈새끼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무슨 여야가 이제는 싸우지 말고 그쵸? 뻔합니다. 여야가 올해는 싸우지 말고 입법 국회도 이제 타협으로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너 전쟁할 거지 윤석열. 우리 계속 물어야 됩니다. 너 일부러 전쟁할 거지? 자다가도 국힘당 지나가면 전쟁할 거죠? 국힘당 의원들 지나가면 선거운동 하면 전쟁할 거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니네 전쟁할라 그러지. 국힘당 막 여기저기서 선거운동 하면 국힘당 전쟁할 거지? 니네 전쟁할라 그러지. 총 쏴달라 그럴 거지. 계속 니들 뜻 선거 유세만 가면 시민들이 우리 보러 전쟁할 거네요. 이 정도로 나오도록. 국힘당 애들 이제 막 명함 돌리고 막, 국민의힘 누굽니다. 니네 전쟁할 거지. 계속. 어딜 가나. 지금 시민들이, 만나는 시민들만데 우리 보러 막 전쟁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니 전쟁할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또딴 얘기하다가 좀 넘어옵시다. 오늘 어이없는 뉴스,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상민이가, 전 농구선수 이상민은 참 좋아했습니다. 산소 같은 남자. 이상민이가 뭐라고 짓거렸냐면, 민주당 패기 처리할 때 됐대요. 그것이 공익에 합당한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응?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민은 수박도 아니라고. 저 새끼놈은 겉에서부터 빨간 새끼라고 옛날에 도마도라 그랬잖아, 늘. 민주당이 패기 처리해야 될 때라고, 응? 너나 진작 정치권 떠나갖고, 응? 너 같은 인간을 국민들이 세비를 주고, 의원님, 우원님 하면서, 응? 그러면서 민주당 존속은 국가적 재앙이래요. 야, 국힘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제가 고소고발을 당할 각오라고 이상민에게 한마디 할게요. 민주당 존속은 국가적 재앙이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들이 정치권에 얼씬거리는 게 국가적 재앙이고 당신은 인간 쓰레기야, 그냥. 인간이 취해도 아무리 취해도 네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배지 받고 이제 와서 배지가 얼마나 귀했으면 너 같은 쓰레기들이 정치하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이 발전을 안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 마이너 방송이 좋은 게 이겁니다.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서 이상민을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해. 나는 해.
그래서 나는 마이너가 좋은 거예요. 마이너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 하나를 좀 해드리면요. 김정은이가 망언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이런 왜 망언을 하냐, 지금.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군요. 제가 그래도 북한 문제는 미국이랑 연관 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북한 문제는 분석을 잘 하잖아요. 국제 문제도 제가 나름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동지라는 걸 버리고 동포라는 동족이라는 걸 버리고 이제는 핵 무력을 강화하고 결국은 너희들도 내가 마음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북미 수교예요. 북미 수교. 북미 수교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후세인꼴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의 특수부대가 평양에 내려와서 김정은 잡아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수.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미국과의 자기의 안전 보장. 미국과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미 수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수교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례적으로 신원 시기가 미국 특수부대와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김정은 참수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 이게 뭐냐? 기억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미친 짓거리를 공개하는 건 없다. 미국 특수부대랑 우리나라 특수부대랑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론에다가 알리는 게 이게 미친 짓이지. 응? 이거 뭐냐? 김정은이가 한미일 군사 동조 그리고 미국의 특수부대와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참수 작전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게 굉장히 위기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니들 내가 잘못되면 동포라고 니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니들이 나를 참수 작전을 니들이 계획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포고 나발이고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쵸? 엄포를 놓는 겁니다. 니들 나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니들 만약에 그런 나쁜 생각을 할거 같으면 우리는 예전부터 여러분들 그 김정은 말고 김정일 김정일이가 핵무기 개발을 김정일 때부터 했잖아요. 김정일 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할때뭐 김일성부터 사실 시작했다고 보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서도 원칙이 있었어요. 동포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동포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깔려 있었어요. 그 원칙을 깬 거예요, 지금. 그 선대부터 내려오던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은 미 제국자들로부터 이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라는 방어적 차원에서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뭐 완전 우리나라가 검찰 극우 뉴라이트 시대가 이 정권이 잡고 있다 보니까 대놓고 김정은 참수를 연습을 한다는 이런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권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참수예요, 참수. 정권 축출당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이에요. 김정은이 미국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들 혹시나 나 하나 제거하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통일은 포기하더라도 니들은 우리가 통일 불구가 신년사로 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낙연 아까 서두에 좀 얘기했는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낙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로써 이낙연과는 이젠 전쟁입니다.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 이젠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을 때려야지 민주당 표를 가져가고 결국은 이낙연이가 민주당을 때리는 것은 윤석열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낙연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탈당의 명분도 없고 제가 이낙연을 비판하고 싶은 건딴게 아니라 이낙연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갖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에요. 대표직 사퇴해라.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정치가 사당화됐다.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거나 민주당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면요. 정치가 사당화됐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할 수 있어요. 원로로서. 그러나 정치가 사당화되고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민주당 내에서 싸워요. 제말 맞죠? 이낙연이가 진짜 반명만 외치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이낙연이가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내년 총선에 민주진영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 내에서 싸워야죠. 당 내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원로로서 걱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근데 그리고 정치의 양극화가 됐다. 팬덤 정치다. 이낙연의 가장 잘못된 점은 뭔지 아세요? 왜 윤석열을 비판하네? 윤석열이가 정치의 양극화를 만든 가장 나쁜 놈이고 지금 윤석열이만큼 국정을 농단하고 김건희와 함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새끼가 윤석열인데 이낙연이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거예요. 어? 이런 자가 또다시 과거에 안철수와 함께 민주당을 배신했던 호남 동교동과 함께 다시 김대중으로라는 캐치프레이드로 호남에서 한다는 거죠. 이거는 탈당의 명분도 없고 신당 창당의 명분도 없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준석 신당과 합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는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민주당이 국힘당 잔당 세력들과 합당을 합니까?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 돼도. 어? 이낙연 씨, 그냥 정치 은퇴 쪽팔려. 어? 무슨 이제 와서 신당 창당 개 수작을 해? 응? 그냥 은퇴하라고 외치십시다. 관심도 없고 너 나간다고 1도 파장도 없고 나 홀로 거물이야. 원래 이 정도 되면 이낙연이 나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리고 막 말리고 새벽에 찾아가고 난리가 나야 돼. 나 홀로 정치 거물. 그냥 은퇴해. 이따위로 정치 쪽팔리게 하고 싶나? 1월 4일날 신당 창당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 누구를 위한 신당 창당인데? 윤석열, 김건희 살리기 위한 신당 창당이냐? 어? 1월 10일에서 15일날 발기인 대회를 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민주시민들은 윤석열 몰아내자고 하는데, 너만 지금 이재명 몰아내지. 제 말이 틀려요? 적어도 국민들의 60% 이상은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심판을 해야 된다는데, 지 혼자 이재명 심판을 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응? 지금 이재명이 심판받을 게더 중요합니까? 윤석열이 심판받을 게더 중요합니까? 응? 문재인 왜 탈당 안 하냐? 저런 정신 나간 애들이 올해부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두가 윤석열 심판 선거를 해야 된다는데, 나 홀로 이재명 심판을 해야 된다. 미친놈이죠. 응? 그냥, 이 기회에,
진짜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도 여태까지 민주당 다음 민주당이 못했다고 우리가 한을 치고 응? 여태까지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응? 진짜 참좀 제발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응? 제발 정치권에서 좀 사라지고 진짜 이 정치가 여러분들 마약보다 끊기 힘든 거예요. 보면. 정치가 마약보다 끊기 힘든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은 정년이 없냐? 공무원들 정년 있잖아. 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려면요. 젊은 정치인들 젊은 정치 하지 말고요. 국회의원도 정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살 이상은 나오면 안 되죠. 노인 비하나 그게 아니라 왜 모든 공무원들은 만 60세, 만 61세 정년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큼은 70세, 80세까지 헤쳐먹으려고 해? 응?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치 배지를 다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진짜 검찰개혁, 언론개혁, 무슨 뭐 사법부 개혁 다 해도 제일 힘든 게 정치개혁이에요, 정치개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개혁 지네들 밥그릇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방지법도 만들고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 내려놓자마자 국회의원 들어와갖고 뭐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공무직을 수행할 때그 사람의 공무직이 정당했을까요? 총선 앞두고 현 정권 들이받으면 이게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올해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윤석열 비판하거나 들이받아버리면 민주당에서는 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인재 영입을 해요. 제가 유상명 총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직을 행사하는데 내년 총선이면 또 이재명 들이받으면 국힘당에서 스카우트해요. 적어도 공직자들 공직 물러나고 사표 내고는 4년 이상은 공직 취업 못하게 해야 돼요. 응? 진짜로. 저는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을 사퇴하거나 그러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응? 못하게 해야 돼요. 응? 그래서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콧물을 먹어요. 걸릴 그거에 좀 눈에 가신 분들은 죄송해요. 제 버릇이에요. 예.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들이마셔요. 진짜 그렇잖아,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총선 나오기 너무 쉬운 거야. 그냥 현 정권 들이받으면 와 해갖고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이 김건희 박근혜 찾아갔죠? 어? 윤석열이랑 김건희 박근혜 왜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김건희 특검법 또 박사모까지 동요해갖고 지금 TK에서도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김건희 특검 받아라 혹시나 태극기 부대 박근혜 니콜 태극기 부대죠. 거기에 이준석 신당 견제해야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가 윤석열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극기 부대가 김건희 욕안 하게 하려고. 이제. 진짜 얼마나 급했으면 김건희까지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찾아갔는데 김건희 사진하고 허건날 다니면 김건희 사진만 올리더니 특검을 의식했는지 내 사진 빼 했더니 김건희 사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진짜 박근혜도 베일도 없어요, 그렇죠? 지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아저 지금 나가도 됩니까?
나가십시오. 뭐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뭐 그때는 그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사한 거고, 아 저런 아무 제가 봐도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괜히 억울한 옥살이 한것 같습니다. 이거 이 지랄 떠는 거야. 응? 총선 앞두고. 응? 박근혜가 뭘 알아? 응? 진짜 여러분들 요즘 지나고 보니까 이 최순실보다 더한 년이 김땡땡이야. 나 욕은 못하겠고, 진짜 최순실은 그냥 동네 강남 아줌마였고, 이 김맹 인연은 보통년이 아니야, 인연은 진짜. 최순실은 양반이야, 지금 돌아가 보니까. 진짜 이런 인간이 없더라고. 아니, 나는 이낙연이 나감으로써 뭐 열받는 것도 없고요. 저 이재명 당대표 어제 표정을 딱 보니까 그냥 읽히더라고요. 후련하다. 네, 뭐 저는 뭐 충분히 이재명 당대표 이러잖아요. 충분히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남아주길 계속 간곡히 요청드리고 노력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진짜 급하면 그러지 않아요. 너 나가려면 나가. 너 나가려면 나가. 그리고 먼저 가버리잖아. 이재명 당대표님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서 끝까지 그게 쇼하지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호남이 그렇게 우습나? 호남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절대 선거를 앞두고 분열은 죽음이다. 저희 아버님을 파시는 동교동은 이제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따랐던 하나가비, 김경재, 다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그 길을 이낙연이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응? 김원걸은 무조건 호남이 배신하면 김원걸이 나서면 돼. 저희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민주당의 분열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낙연이 앞으로 김원걸이 때리면 돼. 저희 아버님 팔면서 또 호남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작자들이야말로 호남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자,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다 끝나.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김원걸을 욕 못해. 진짜라니까? 김원걸을 호남 동교동계들을 막 욕을 할수 있는데 동교동 걔들은 김원걸을 욕을 못해. 욕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욕한 게 돼. 왜? 김원걸이 욕하는 거는 항상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희 아버님께서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먼저 꺼내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욕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김원걸을 아무리 동교동계를 막 때리고 욕을 해도 쟤네들은 김원걸 공격을 못해. 그래서 그 2012년, 2017년에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걸을 빨리 수혈을 하고 호남이 저를 버리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와서 민주당 다시 복당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다 작전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자신감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당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진짜 전통이 있잖아요. 70년이 넘는 정당이 돼서 군사 정권과도 싸우면서 버텼던 정당이고요. 진짜 이런 김영삼의 정부, 이명박의 정부, 박근혜의 정부, 이런 정부들과도 싸우고 버티면서도 정권도 잡고 그랬던 내공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진짜 무서운 정당인데 본인들만 민주당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무서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지자들의 힘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똑똑한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못 따라가서 그러지. 민주당이 여러분들 마음만 먹고 이낙연이나 신당 창당 하나 죽이려고 딱 나서봐요. 저 그냥 죽여요. 진짜로 그냥 죽여요. 민주당도 조직력이 얼마나 센데요.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 쫙 풀어갖고 이낙연 신당 고립시켜봐요. 고립돼요. 안 그래서 그렇지. 응? 진짜라니까? 민주당 잘 싸워요. 응? 70년이 넘은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지자들이 죽이면 돼요. 어떤 이낙연 신당이 나오든 이낙연 신당 리콜 윤석열 국힘당 이중대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국힘당 이중대 국힘당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호남 시민들이 볼때 이낙연이가 국힘당 이중대를 차렸다라고 생각하면 기가 찬 거죠. 그쵸? 이낙연이 신당 창당 진짜 국힘당 이중대 아니에요. 민주당이 도움이 돼요? 국힘당이 도움이 돼요? 누구를 위한 신당 창당이에요? 국힘당에 도움 되잖아요. 당연히 국힘당에 도움 되지 않아요? 민주당이 분열이니까? 그러면 이낙연의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 이중대가 맞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랑 연대를 하거나 뭐 화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합당을 한다 이런 개소리가 나오죠. 이낙연의 신당은 국힘당의 이중대 이걸로 갑시다. 이게 제일 좋아요. 호남에서는 이낙연의 신당은 국힘당의 이중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대 검찰당, 검찰, 민주당 대 검찰의 싸움. 그리고 국힘당 후보들 선거 유세하면 전쟁할 거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아무리 신당 만든다 그래도요 탈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탈당해서 성공한 자들이 없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을 벗어나고 신당이 정주영 회장도 실패했는 정당인데 문국현, 정주영, 안철수, 뭐 박찬종 수많은 사람들이 신당 창당한다고 밖에 나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어? 왜?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로 이게 고착화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다당돼야 되려 그러면 통일부터 시켜야 돼요. 한동훈이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 등장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한 이틀 정도 떠들더니 결국은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검증 또 실패, 그쵸? 검증 또 실패했다라는 구설수 오르고,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등판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원희룡이가 없어졌어요. 그쵸? 원희룡이가 없어졌어요. 그 뭐냐면 한동훈이 혼자 갖고는 못 간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 조용한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원희룡이 조용하잖아. 왜 원희룡이가 갑자기 조용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의 한계가 김건희 특검 전으로 이제 오게끔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희룡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세력들이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희룡 조용하잖아, 나대다가. 뭐 이재명이랑 붙게 해달라고 막 개소리 하더니 갑자기 조용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 정치가 굉장히 비열하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발설을 해줄게요. 원희룡이 조용한 이유는 원희룡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한동훈이가 날아가면 누가 가장 수혜자예요? 원희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이가 잘 되면 원희룡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에 총대를 맸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잘 돼봐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원희룡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타격을 입어야만 자기의 존재감이 더 빛나는 것이고 자기의 등판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의 지원 사격을 안 해주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처음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과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누구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용산의 힘은 한동훈이가 낙점이 딱 되는 순간 원희룡이 침묵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은 말을 아끼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정적인 한동훈을 국힘당 안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조용한 겁니다. 한동훈이의 위기는 원희룡이의 기회이거든요. 지금 수도권 총선 지휘 처음에 누구가 해야 돼? 원희룡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정치는 비열한 거예요. 제가 보면 조만간 한동훈이가 큰 위기에 처하면 조중동은 원희룡을 띄울 거예요. 거기에 나국상을 띄울 거예요. 그래서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쵸? 한동훈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원희룡, 나국상, 뭐 여러 가지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정치 분석은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백마장군님. 네. 예, 올해 작년에 정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올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덕담 좀 한번 해주시고, 하시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2004년도에 개묘는 다들 힘들고 괴롭고 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힘들고 괴로웠던 한 해를 뒤로 보내고 2024년도에는 갑진 년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과 또 내가 마음먹고 떠먹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수님은 뭐 정치를 잠깐 떠나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2024년도 좀 힘들깁니다. 힘들지만은 어떤 게 힘들어요? 물 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나게 비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불도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많이 아플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조심을 하시고 예. 요번에 감기는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이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겹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힘들어도 용기 내시고 예. 함께 앞서 나가 봅시다. 우리 도사님, 네. 내년 총선 어때요? 이게 감이 좀 좋아요? 내년 총선에는 우리 민주당 이깁니다. 오, 어느 정도 이깁니까? 다들 뭐 200석이니 이래 샀는데 아니, 기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힘을 모아갖고 민주당을 밀어줘야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뭐고. 글쎄 200석까지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는 어때요? 운세를 보면 곧 갈련이에요? 안갈 가야죠. 어때요? 제가 아무리 버티도 국민들한테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저걸 아무리 특검이니 반대를 하니 어쩌니 이래서 하도 예, 못 이기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것은 이거는 방송에 나가도 될라고 모르겠다. 우리가 조심할 거는 지금 저것들이 술을 뿌리고 있는데 뭐 술을 뿌리노 하면은 쿠데타. 쿠데타라 하면은 검사도 있지만은
군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쿠데타가 좀 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근데 이북에서는 우리 그거는 없어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고, 잠시 잠깐 가는 건 있지만은 전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일을 바라보고, 예. 통일을 바라보고 다들 용기 내시고 힘내세요. 각 가정에 예. 대박나시고, 네. 건강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예. 건강을 찾으시고 챙기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예, 용기 백만 형님도 내세요. 아, 고생하세요. 총순이, 왜요? 한해 어? 고생했습니다. 아유, 늘 우리 백만 형님 지켜주셔갖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 힘들었던 해쳐 놓으신다고 예. 수고했습니다. 아유. 내년에는 대박 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백마당군님이 참 지켜주셔갖고 네, 그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씩 요즘 또 보니까 벌레 새끼들이 올해 또 아이디 만들어갖고 좀 활기치는 것 같아요.